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문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번 한 주도 네. 시작을 해야 되는데 파월 의장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자, 주말 사이에 이 잭슨홀 미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화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네.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뭐 오늘 이 지은 제목처럼 도대체 파월이 그린 큰 그림은 뭡니까? 파월 의장이 사실 뭐 우리 테이퍼링 얘기는 제 많이 했지만 네네. 최초로 올해 한다는 얘기를 최초로 했어요. 여기서 올해. 예, 우리가 그 슬쩍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시한을 박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고용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건 뭔 얘기냐면 8월 달 일자리 증가분이 조금 너무 좋게 나오면 9월 초 발표죠. 9월 3일 정도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지난달에 94만 3천 명이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는 한 75만 명 돼요. 그러니까 75만 명, 80만 명만 되면은 지금 괜찮은데 지금 파월은 얘기를 하면서 그랬거든요. 고용 시장 아직까지 5.4% 실업률에 3.5% 못 미친다. 네. 일자리 600만 명이 더 고용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발표를 한 걸 봐서 이게 숫자만 괜찮게 나오면 바로 9월 21일 날이 FOMC 회의거든요. 거기서 시작한다. 테이퍼링 시작한다. 예. 그래도 시장에 동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잘 다져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제가 보기에 이제 9월 3일 날 비농업부문 이제 신규 고용 수급자가 나오는데 75만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실업률이 4.2% 정도보다 조금 밑으로 나가면 테이퍼링 갑니다. 예, 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설명하면서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설명하는데요. 네네. 표를 5개를 갖고 나와갖고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거다를 굉장히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게요. 그리고 델타 변이도 뭐 크게 단기 위험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정무적으로 보면 연임이 지금 걸려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 테이퍼링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경기가 회복되니까 9월에 하는데요. 네. 금리 인상은요 제가 시기와 방법을 정하겠습니다. 연임이 돼서. 네. 저는 그 메시지가 더 시장에 하고, 사실 시장에서의 제롬 파월 의장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끌어들이는 듯한 모습을 봐서, 네. 파월이 파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좋고, 하여튼 9월 달, 시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하기 좋은 계절이 된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2월 달부터, 연준은 살살 테이퍼링을 해오고 있었어요. 팁스, 그러니까 물가연동 채권을 사기 시작했고요. 네. 그 다음에 장기물을 다 팔고 단기물로 지금 계속 바꿔치기 하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테이퍼링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실업, 고용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쳐주기만 하면 되는데, 되면. 자, 여기 고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뭘까요? 그러니까 계획이 아주 아주 기가 막히게 제롬 파월이 짠 게 뭐냐면 9월 6일 날요. 네. 실업급여 수당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 종료가 되면은 이제 실업 수당을 받을 수만 없기 때문에 일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파월이 사실 파월은 경제학자는 아니에요. 변호사입니다. 경제학 제대로 공부한 적 없죠. 재무부에서 이제 차관보를 한 경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변호사의 그런 아주 이 치밀한 계획을 요번에 아주 그 실력을 본때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가가 지금 평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올라가는 물가 오름세가 지금 꺾이기 시작한 거는 분명하거든요. 전월 대비로 보더라도 6월 달에 0.9% 올랐던 게 7월 때 0.5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물가 오르는 것은 지금 잡은 것 같고요. 평탄화되고요. 고용만 한번 딱 받쳐주면 제롬 파월이 의도했던 바대로 이제 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요. 진짜로 연말 가면은 자기네들이 목표한
2%대의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지금 달성할 수 있는 아주 뭐 계획이 다 돼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도움을 줬던 거는 우리가 맨날 이게 물가 오르는 거 우리가 미국발로 보면은 중고 자동차 가격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36% 지난 3개월 동안 36% 이상의 지금 상승세를 피는 게 이번 달에 들어와서 1.6%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힌 거죠. 그러게요. 뭐 잡힐 수밖에 없죠. 이제 농산물 물가 이런 것들이 조금 위험합니다. 에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다 언더 컨트롤 이제 통제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지금 가기 시작하고요. 얼만큼 더 이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이것이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숙제이자 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제롬 파월 은준 의장이 이 9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뭐 연착륙시켰다고 해야 될까요? 거의 네, 이제 그렇죠. 시장에 거의 다들 예상할 수 있게 밑밥을 다 깔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테이퍼링 하기 딱 좋은 날이네. 뭐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 오게 시장에 네. 안정화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연준 쪽에서 긍정적인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우리 시장도 일단은 조금 좋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네. 좀 생기네요. 거기다가 9월 말이면 미국 의회에서 인프라 법안 통과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야, 이런 뭐 진짜 우리가 시체 말로 꽃놀이패 제롬 파월은 잡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자. 야, 계획이 다 있는 제롬 파월 한번 믿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 계획이 있는 파월 의장 자기의 연임에 관련된 이야기도 직접 하진 않았지만 조건은 연임으로 자기가 다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추이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뭐 이야기나 앞으로의 추이도 계속 지켜보고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